한국전쟁 당시 플라스틱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 구인회는 우연히 미군 부대로부터 플라스틱 통을 얻게 되었고,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니 기계와 원료만 있으면 만들지만 기계가 2, 3억 원 하는 고가라는 사실에 주변에서 모두 만류했으나, 기계 도입을 결심하고 사업이란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기에 생활용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플라스틱 제작을 시작해 플라스틱 통, 플라스틱 비, 비누값, 칫솔 등의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었다. 부자들만 수입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대나무로 만든 빗을 사용할 때였기에 라키화학의 플라스틱 빗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게 한국에서 만든 빗이냐며 감동했다고 한다. 사업에는 운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 구인회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유한양행이 플라스틱 사출기와 칫솔 제조기를 국내로 들여놓았으나 6.25 전쟁으로 폭격 때문에 서울 공장이 폐허가 되어 실패를 했고, 덕분에 라키화학이 선점하게 되었다고 한다.